안녕하세요. 행복한 바오밥입니다. 이번에는 얌얌몬스터라는 게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얌얌몬스터의 구성물은 몬스터보드 2개와 몬스터보드 연결 타일 4개와 몬스터 가면 4개, 몬스터 손 4쌍, 몬스터 가면 고무줄 4개, 몬스터 손 고무줄 20개, 음식 타일 9개씩 4가지 종류 총 36개, 액션 타일 10개, 그리고 손 플레이어 토큰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얌얌몬스터는 몬스터 손을 이용해 음식 타일을 집어 입속으로 던져넣는 게임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성물을 조립해 주어야 합니다. 몬스터 가면은 이렇게 구멍으로 고무줄을 통과시켜 놓고요. 몬스터 보드는 연결 타일을 이용해서 결합한 다음에 이렇게 아랫박스에 끼워줍니다. 그런 뒤 위에 4개의 모서리에 액션 타일을 꽂아주면 고정이 됩니다. 이 액션 타일은 액션 모드로 게임을 진행할 때만 활용되는데요. 다른 모드로 할 때는 고정용으로만 활용됩니다. 자, 그럼 게임 준비 과정을 살펴볼까요? 4가지 몬스터 중 각자 원하는 몬스터 가면을 골라 눈을 가리지 않고 이마 부분에 가면이 오도록 머리에 써줍니다. 박스와 결합한 몬스터 보드를 테이블 가운데에 두고 각자 가면과 같은 색의 음식 타일 9개를 가져와 내 앞에 둡니다. 그리고 각자 가면과 같은 색의 몬스터 손을 손가락에 끼웁니다. 이때 끼우는 손가락의 위치가 각각 다르니 참고하셔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얌얌몬스터의 게임 방법에는 크게 차례차례 얌얌 방법과 모두가 동시에 얌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난이도로 던질지 미리 정해주셔야 합니다. 가장 낮은 난이도는 두 손 모두 자기 손가락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몬스터 손을 끼운 상태에서 내 손가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난이도는 한 손을 몬스터 손으로, 다른 한 손은 자기 손가락을 이용해 던질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난이도는 손가락에 끼운 몬스터 손만을 이용해 던질 수 있습니다. 차례차례 얌얌 게임 방법입니다. 차례차례 얌얌 방법은 선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며 음식을 던져넣는 방식인데요. 먼저 첫 라운드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가 선이 됩니다. 선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해 음식 이름을 외친 뒤 몬스터 손을 착용한 두 손으로 음식을 집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입에서 한쪽 팔을 쭉 뻗었을 때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던지게 됩니다. 만약 던지다가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음식이 튕겨 나온다면 실패입니다. 실패한 음식은 한쪽에 치워두고 선의 왼쪽 사람이 같은 음식을 던져넣습니다. 이렇게 모두 던진 후 선의 왼쪽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선이 되어 반복합니다. 이렇게 총 9라운드를 진행한 후 몬스터 입속으로 가장 많이 던져넣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만약 동점이라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모두가 동시에 얌얌 게임 방법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모두 자기 앞에 놓인 음식 타일을 하나씩 집어 몬스터 입속으로 던져넣습니다. 가장 먼저 9개의 음식을 몬스터 입속에 던져넣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얌얌몬스터의 게임은 협력 모드로도 즐길 수 있답니다. 4인일 경우 2명씩 짝을 지어 2대2 팀을 만들어 진행합니다. 2명이 각각 한 손씩만 사용해 음식을 집어야 하고요. 그 외 게임 방법은 차례차례 얌얌과 같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한 팀이 되어 플레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과 선의 왼쪽 사람이 한 손씩 사용해 음식을 집어 몬스터 입속에 던져넣으면 되는데요. 실패하면 그 음식을 한쪽에 치워두고 왼쪽 사람이 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과 선의 왼쪽 사람이 함께 한 손씩 사용해 진행합니다. 총 9라운드로 진행하게 되고요. 성공한 음식 개수로 등급을 확인합니다. 기본 게임 방법이 익숙해지셨다면 액션 모드로 즐겨보세요. 액션 모드는 차례차례 얌얌 게임 규칙과 같고 가장 낮은 난이도인 몬스터 손을 끼운 자기 손가락을 자유롭게 이용해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몬스터 보드 상단 모서리에 꽂는 액션 타일을 그림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꽂고요. 자신의 차례에 음식을 던질 때 몬스터 보드 왼쪽에 보이는 액션을 따라 던져야 합니다.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할 때마다 박스를 90도씩 시계 방향으로 돌려 매 라운드 다른 동작으로 음식을 던져넣습니다. 액션 타일은 총 10가지입니다. 이렇게 9라운드를 진행해 몬스터 입속으로 가장 많이 던져넣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이라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세요. 이상으로 얌얌몬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